네, 바게트빵은 이렇게 잘라서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. 빵이 노릇하게 구워졌습니다. 잘게 썰어놓은 토마토를 넣고요. 거기에 올리브유, 소금 약간, 후추 약간 넣고 이렇게 잘 재워둡니다. 조금만 지나면 양념이 토마토 속으로 잘 배이게 됩니다. 그리고 구워놓은 바게트 빵에 반으로 자른 마늘을 넣고 마늘 향이 잘 밸 수 있도록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. 아까 간을 해놓은 깍둑썰기한 토마토를 얹어줍니다. 이 요리는 이태리에서 주로 식사를 하기 전에 전체 요리로 간단하게 먹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집에 생 바질이 있으면 바질잎을 뿌리셔도 되고요. 그다음에 생 바질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말린 바질을 뿌려줍니다. 그리고 집에 있는 무순이나 아니면 파릇파릇한 야채, 기호에 맞는 야채를 위에다 얹어줍니다.